네? 제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라고요?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나도 모르는 사이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에서 전해드립니다. 우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확진자가 다녀간 모든 곳을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역학조사 어떻게 하나 궁금해요! 확진자의 카드 사용 내역, 주변 CCTV, 무엇 하나 빠짐없이 꼼꼼히 조사한 뒤 사실과 다르거나 기억이 안 나요 하는 경우 지인, 목격자, 접촉자 모두에게 확인한 후 더욱 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거짓말하거나 대답하기 싫어요 하면요? 경찰의 협조를 통해 GPS 추적 등 더욱 강력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평택시청입니다. 최영님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셨습니다. 네? 어떡해. 접촉자임을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을 배정해 자가격리 후 1:1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니 저는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괜찮지 않나요? 만약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2주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접촉자로 분류되면 즉시 담당 공무원이 배정됩니다. 격리 기간 동안 매일매일 체온과 호흡기 증상을 모니터링하게 되는데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자가진단을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결과를 모니터링합니다. 저는 집에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배정된 공무원이 직접 자택으로 생필품과 위생키트를 가져다 드립니다. 1:1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격리 통지서도 이때 함께 전달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만약 증상이 있다면 즉시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양성이면 어떡하죠? 음성이면 또 어떻게 해야 하죠? 너무 어려워요. 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법 궁금하시죠? 음성, 양성 클릭해주세요.